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점자 문서를 쉽게 볼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배포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습니다.